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므리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다섯 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엘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엘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제 우리는 역대기 상을 시작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가 무엇인지 무엇의 차이가 있는지 나누었는데요. 열왕기는 여러 왕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한 백성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나눈다면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왜 망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으로 살아야 됐는가,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는가, 그렇다면 70년 만에 돌아온 우리는 지금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 주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름만 가득하고 낳고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지혜를 따라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언급한 후에 유다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브론과 1장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부터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아담 그리고 많은 인물들 속에 약속의 자녀이며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소개한다면 이 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의 후손 중에 특별한 가문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아는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또 말씀을 읽었듯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두려움에 잡혀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홀로 남아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하고 날이 새려고 할 때 야곱이 다시 한번 붙잡으며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보내지 않으리라 말하고 결국 그가 평생에 쫓아다녔던 그 축복을 얻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그날 그 이름을 야곱이 아닌 너는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 다시 이름을 지어주며 그 뜻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삶과 이스라엘의 삶은 다릅니다.
야곱은 쌍둥이 형님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인생이었고, 우리가 알듯이 야곱은 치열하게 복을 받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복받기 위해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손 아래 손에 모래를 잡으면 그 모래가 다 나가듯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밤새 천사와 씨름하게 됩니다. 이 연약하고 욕심 많은 인생을 하나님은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휩싸여 홀로 된 그날 밤 그 불쌍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다시 그와 겨루어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을까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의 인생을 야곱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끈질기게 매달렸지만 그 끈질기게 매달린 그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야곱을 져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어 두려움 가득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욕심으로 가득 찬 복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야곱이 앉았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일어나는 역사를 그날 경험한 것입니다. 앉을 때만 해도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그 복을 받으려는 인생이었는데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이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속임수로 가득했던 그러한 인생,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그렇게 달려온 인생이었지만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어 삶이 바뀐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전과 후로 바뀌게 됩니다.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더 가지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눌러야 내가 살 수 있고 이러한 애쓰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덜 가져도, 내가 조금 더 갖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두려움 없이 그것이 복임을 알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셔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그 역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있기 원합니다. 혹시 아직도 야곱처럼 하나님 내게 축복을 달라고 그 세상에서 말하는 무언가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는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아침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서 야곱과의 씨름에서 져주시고 이스라엘로 만들어 열두 지파를 이루십니다. 그 열두 지파가 그에게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세요. 2장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 실패로 가득한 어쩌면 야곱과 같은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함께 있어.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도 이제 오늘 나와 함께 일어나자.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그런데 아들의 순서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첫째부터 막내대로 순서대로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뒤죽박죽이 돼요.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다 이후에 갑자기 이름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어머니 순서대로 그 이름을 나열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아내인 레아의 여섯 아들, 그리고 라헬의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 라헬의 종, 빌하의 아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갓과 아셀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의 아들 중 장자는 우리가 알듯이 르우벤입니다. 장자가 꽤 중요하죠. 그런데 르우벤은 장자로서 누려야 될 축복을 오롯이 누리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처빈 빌하와 간통한 죄로 인하여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도 장자권을 축복할 그러한 은혜를 받지는 못합니다. 다음 아들인 유다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유다의 이름뜻도 찬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다를 보면 그의 형제들 속에서 참 지혜로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할 때도 죽이지 말고 팔자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을 베냐민의 담보물로 그 총리가 된 야곱, 요셉 앞에서 신실하게 의젓하게 변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행동들이 형제들에게 찬송, 칭찬을 받기에 마땅한 행동이었습니다. 그 축복대로 사는 은혜를 누렸어요. 그런데 유다의 이름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6번이나 나옵니다. 유다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렇게 찬송을 받기도 했고 의젓하게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아무리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해도 사실 그에게도 아무런 자격은 없습니다. 그는 그의 삶을 보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합니다. 또한 며느리인 다말과 잊지 않아야 될 사건으로 인하여서 얻은 아들로 대를 이어갑니다. 인간적인 족보로 이렇게 따져보자면 형편없는 꼬일대로 꼬인 콩가루 집안을 만든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꼬일대로 꼬인 이 집안을 사용하십니다. 유다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 가문이 선택된 이유가 12절과 15절에 있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유다가 선택되었고 이 집에서 바로 우리가 아는 다윗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유다의 삶과 가정을 보아도 실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윗을 낳은 것처럼 야곱이 유다가 무엇을 잘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철저히 깨어지고 무너진 인간적인 모습들로 가득 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역대기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들의 삶은 돌아보면 실패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정말 끝이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로 일어났던 것처럼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집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라라고 이 장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읽을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 명 한 명 따지고 보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가문이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모든 가정들을 속속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마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녀가 남편이 또 부모님이 완전한 가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집안의 아들들을 통해 누가 아버지이고 누가 어머니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다시 한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어떠함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욕심으로 내가 오늘 일어나야지. 그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심을 경험해야지 하는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스펙을 따지고 태어난 것으로 벌써부터 흙수저니 금수저니를 나누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알고 살아갈 때 그 흙수저, 금수저는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은수저, 금수저, 흙수저보다 더 중요한 천국수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천국수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실히 붙잡아 주셔서 나 때문에 오늘 우리 가문이 살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나 때문에 넘어졌던 그 가정이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도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선택된 백성으로 부르시고 야곱의 삶에서 이스라엘로 유다의 가정 같지만 다윗처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두 번에 걸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복받으려고 애쓴 그러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부르신 마음대로 야곱의 삶이 아닌 부르신 사명에 맞게 다른 일을 축복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한 내 인생을 주님 오늘 이 아침 돌보아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야곱의 삶 같지만 인생 같지만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했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야곱의 삶이 아닌 이제 부르신 사명에 맞게 다른 일을 축복하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으로 앉았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고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고 어떠한 것도 무섭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 가지려고 애쓰고 더 많이 누리려고 애썼던 그러한 삶을 내려놓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신 사명 그대로 부르신 목적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더 가지려고 애쓰는 인생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탓, 부모 탓, 가정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 때문에 복받는 다윗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부르신 분 하나님 앞에 선택된 백성으로 나 때문에 복받는 다윗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 탓, 부모 탓, 가정 탓, 아이 탓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 때문에 복받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의 거룩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그 은혜로 포도주 하나님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능하신 그 그늘 아래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기도할 때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주의 약속대로 기도하여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